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는 EV 첨단 소재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봇스, 세 번째는 나스 미디어, 네 번째는 레몬이라는 종목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V 첨단 소재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에 대한 원료를 좀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리튬의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리튬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하면서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를 좀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좀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EV 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뭐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수급들 이후에 좀 어저께는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든 모습이지만 거래량 줄어든 조정 자리에서 기술적인 접근을 하신다라면 단기 시세를 노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충분히 좀 가능한 자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뭐 이전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 로봇 섹터 관련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로봇팔 관련된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해외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면서 올해 좀 실적 자체가 좀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2022 로보월드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카페에 대한 신제품을 좀 공개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시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종 테크노밸리 부지를 또 44억 원에 좀 취득을 하면서 좀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 37,000원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력 종목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